하는 것보다는 휴대폰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가 더 편안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컴퓨터 그 휴대폰으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설정을 누르고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활성화시키고 다시 돌아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 1.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? 그렇죠? 1.0. 1.0이라는 숫자를 그 부분을 누르면 재생 속도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1.0배속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느린 속도로 이렇게 되겠네요. 네. 그렇죠? 이렇게 한 손으로는 이 휴대폰으로 작업을 하고 키보드로 작업하고 하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공리 저런 공리를 해보고 있습니다.